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요괴 메달 제4장 바들바들 트러블 요괴 돼지파비 메달 중에서요. 블랙 이무기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QR코드를 공개하진 않고요. 이제 막 신상품 나왔는데 너무 하면 또 반다이에서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블랙 이무기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다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나중에 한번 전체로 다 소개시켜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블랙 이무기입니다. 예, 종족은 뽀로롱족이고요. 사이즈는 140cm. 필살기는 블랙 이무기 머플러라고 그러는데요. 이무기 그림자가 되어가지고 어둠의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모습을 본 자는 물론 그의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도 극히 드물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무기고 요거 짝퉁입니다. 정품이 없었나? 이 조카 왜 이걸 껴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블랙 이무기 되어 있고요. 108번이고 QR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패턴 이렇게 인식 되어 있습니다. 자, 소환성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제로 타입에는 당연히 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블랙 이무기 열려라. 블랙 이무기 소환. 블랙 이무기 되어 있고요. 자, 1번판 세라우치에서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소환. 뭐야? 카게우로치. 에? 뭐라고? 카게우로치. 카게우로치. 보로로 요치? 카게우로치. 카게우로치. 예, 등록해 드렸습니다. 자, 요게 메달 요게 메달랜드 홈페이지에서 가서 한번 등록을 해볼까요? 자, 메달 등록을 하시면 짜자자자잔. 블랙 이무기 등록이 됐고요. 여기 대산점 가시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서 뭐 다른 거 있나? 뽀로롱족 어디 있어? 뽀로롱 하지롱. 블랙 이무기 하시면 이쪽에서도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명 있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 대사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끼우셔도 되지만 없으셔도 이렇게 설치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게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멋지고 신나는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봐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내일까지.